나는 출근을 한다. 그리고 퇴근을 한다. 누나 어딨어? 출근. 너한테 좀 지친 거야. 집이 어째 너랑 좀 닮았다. 영 심심한 게. 다시 퇴근. 내가 맞게 했다. 네가 있었어야 돼. 어? 너무 잘 버텨. 할 수 있지. 출근. 퇴근. 다시 출근.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. 꾸역꾸역. 그러니까 시키지도 않은 짓, 그 되도 않는 머리 굴지 마시라고요, 제발. 너 이러고도 회사 곱게 다닐 줄 알아? 어? 죄송합니다. 저 회사 그만둘게요. 어? 혹시 문 좀 열어주실 수 있어요? 듣고 싶으면 듣고 걷고 싶으면 걸어. 심지어 새벽 조깅도 해봤다. 나는 시간 부자니까. 가볼까요? 네. 안녕하세요. 오, 여름씨. 여름씨. 안녕하세요. 아까 교수님하고 확 문제를 푸는데 난 진짜 왜 딴 사람인 줄 알았어. 너는 안국에 있을 사람이 아니야. 나는 완전 안국사. 기획어 같은 잡아야 되니까. 타이밍 지나잖아? 땡이야, 땡. 진짜. 근데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인생의 목표가 있지는 않을 거예요. 저도 없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재충전을 하고 또 앞날을 계획하고 그런 거 아닌가?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놀아요. 아이스크림 드실래요? 사서님 진짜 의사 같으세요. 책이 안 발라서 고쳐주시는. 저 좋아해요. 같이 드세요. 여기 살게 된 게 이 도서관 보고 운이 좋아서 살게 된 거예요. 산타 할아버지 같으세요? 이거 드리려고. 뭐예요? 당분간 도서관에는 못 오실 것 같아서. 지금 병원에서 누구 수술하는 거야?
아 근데 아 진짜 제가 쓴 거 보셨나? 마음에 안 드실 텐데. 그러면 사서님이 저녁 사주시면 생각해 볼게요. 제일 좋아하는 계절은? 저는 여름 좋아해요. 그 계절 여름. 여림씨가 꼭 오셔서 진심으로 좋아요.